예로부터 농부들이 논밭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 1호는 바로 잡초였다. 잡초를 얼마나 많이 효율적으로 없애느냐가 부지런한 농사꾼의 척도였는데, 아무리 뽑아도 다음 날만 되면 수북이 자라나는 끈질긴 잡초들. 인간이 잡초를 이길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잡초랑 공생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여기 잡초와의 공생을 꿈꾸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다. 뽑아서 없애기만 하던 잡초를 음식의 재료로 쓰고 농사에 활용하기도 한다. 척박한 공간 속에서도 꿋꿋이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잡초.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잡초의 가치를 새롭게 살펴본다. 몇 달 전 국립수목원에서는 조금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다. 주인공은 바로 이 잡초들. 관리 대상 이외의 식물을 잡초로 구분해 꾸준히 모니터링을 해온 수목원은 늦봄과 초여름 사이에 흔히 볼 수 있는 잡초 40여 종류를 사람들에게 소개했다. 그저 아무 곳에서나 싹을 틔우는 줄 알았던 잡초의 새로운 면모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이색 전시회라서 그런지 사람들의 관심도 뜨거웠다. 그저 쓸모없는 풀이라고 생각했었는데 화분에 담자 예쁜 꽃이 되었고, 쓸모를 따져보니 활용할 수 있는 곳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저기는 뭔가요? 수목원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잡초를 직접 찾아볼 수 있는 이 전시회는 잡초는 쓸모없다는 고정관념을 깨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런 잡초들이 사실은 어떤 식물 자원으로서 가치가 굉장히 무궁하다. 우리가 이제 잡초라는 것 때문에 어떤 경시하는 거지, 연구를 해보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자원으로서 가치가 많다라는 거. 뭐 식용이 될 수도 있고 약용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처럼 정원 소재로서도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고 싶어서 이런 전시회를 개최하게 됐어요. 직접 요리를 해서 먹을 수 있는 잡초부터 정원을 가꾸는 데 이용되는 잡초까지. 과연 잡초의 활용도는 어디까지일까? 전시회에서 잡초가 주인공으로 주목받은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그만큼 잡초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의미일 텐데, 그렇다면 잡초란 과연 어떤 풀을 의미할까? 길에서 마주치는 이름 모를 풀들이 진짜 잡초가 맞을까? 잡초라는 용어는 우리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 내가 관리 어떤 구역을 관리하고 있어서 그곳에서 얻고자 하는 식물에 반대되는 식물들이 잡초라는 것이죠. 근데 뭐 이런 길거리 이런 데서는 잡초라기보다는 이름이 있는 식물인데 단지 내가 이름을 모르고 있을 뿐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흔히 그냥 잡초다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는 뭐예요? 네, 여기는 이제 약용식물원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여기를 온 이유는 잡초 중에서 약용식물로도 쓰면서 다른 곳에서는 잡초인 식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7, 8월에 볼 수 있는 잡초이자 약용식물인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을 왔어요. 잡초 중에서 먹을 수 있는 풀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이 조금 놀랍기도 하다. 전국의 어디에서나 자생하며 주로 양지바른 돌 사이에서 많이 자란다는 돌나물. 어린 줄기와 잎을 물김치 겉절이로 이용하는데, 잎을 즙을 내서 부치면 곪은 상처에 좋다는 민간요법도 있다. 예, 이게 이제 뱀딸기 꽃이고요. 이게 뱀딸기 열매예요. 그래서 이름이 뱀딸기라고 해서 사람들이 못 먹는 걸로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뱀딸기 열매는 잼으로 만들어서 먹기도 한다 그래요.
요거는 이제 갱이밥이라고 하는 식물이거든요. 근데 막 먹으면 약간 시큼한 맛이 있어요. 한번 드셔보실래요? 그래서 수산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나물로 먹기도 하는데 약용 식물이기도 해요. 그래서 얘가 이제 열을 낮추거나 이제 그다음에 그 이뇨작용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약용 식물로도 쓰기도 해요. 모르면 잡초, 알면 약초라더니 설명을 듣고 보니 스쳐 지나가는 모든 풀이 새롭게 보인다. 이렇게 유용한 녀석들이 왜 그동안 잡초로 천대받아 왔을까? 실제로 농업의 역사는 잡초와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농부들은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이런 잡초를 다시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 도시 농부의 텃밭, 작물을 기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만큼 잡초도 많다. 녹색 시민 모임을 운영하는 도시 농부 서명갑 씨. 밭에서 자란 잡초를 열심히 뽑고 있지만 여느 농부처럼 제거하려는 목적이 아니다. 이런 새비름은 나중에 발효청 담으려고 안 뽑아요. 새비름이 뭔데요? 새비름이 이건데 굉장히 생명력이 강하고 이거는 제가 경험한 바로는 발효청을 담으면 여러 가지 요리에 잘 어울려요. 네, 특성이 강하지 않은 대신에. 그리고 얘는 이렇게 뽑아가지고 던져놔도 여름에도 살아나요. 그 정도로 생명력이 강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잡초인가요, 새비름? 잡초입니다, 잡초. 네, 이건 비름인데 이거는 데쳐가지고 된장에 버무려 먹으면 굉장히 맛있고요. 무성한 잡초 덕에 밭으로 보기에는 모호한 공간이지만 서명갑 씨에게 이곳은 온갖 먹거리들이 넘쳐나는 보물 창고나 다름없다. 그는 밭에서 마주치는 풀 한 포기 한 포기마다 제작진에게 그 이름과 효능을 설명하느라 정신이 없다. 지금 많이 있는 게 고마리라고 하는 풀입니다. 고마리는 이런 습한 데 자라고 예전에 시골에서 보면 도랑에 주로 많이 납니다. 그리고 얘는 그 도랑의 흙탕물을 걸러내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약간의 수질 정화 역할을 하고 어렸을 때 아주 그 부드러운 그 새싹이 나왔을 때는 잘라가지고 샐러드 재료를 쓰면 굉장히 아삭거리고 맛있습니다. 따로 씨를 뿌리지 않아도 매년 산과 들에 고개를 내미는 강한 생명력의 잡초들. 우리 조상들은 이런 풀들을 허투루 보아 넘기지 않고 그 쓰임을 관찰했다. 그래서 나온 것들이 바로 우리가 오래전부터 써오던 한약재들이다. 한약재의 근원을 따지고 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잡초에서 비롯된 것들이 많다. 질경이는 그 약재로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약재 이름은 차전초라고 하고요. 이렇게 질경이 이제 대에 씨가 맺혔는데 이거는 차전자라고 해요. 한약명은. 근데 이건 아마 이뇨제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사에 방해가 되니 그저 제거해야 하는 존재로만 알았던 풀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왜 이런 잡초를 꾸준히 먹어왔을까? 잡초는 사실은 이른 봄에 작물이 나오기 전에 스스로 나와요. 기르지 않아도 나무로 형태로.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작물을 길러서 먹기 위해서 밭을 다 갈아엎고 잡초를 다 버리죠. 그것이 이미 우리가 기르기 전에 자라서 스스로 양분을 갖고 있는 자연의 보물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먹는 거죠. 또 이 풀들은 작물, 우리가 인위적으로 기르는 작물하고 달리 경쟁 관계가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기들끼리 섞여서 잘 살아요. 이렇게. 다른 놈 죽이지 않고. 우리 작물들은 다 제거하고 우리가 필요한 것만 기르잖아요. 원래 얘네들이 잡초였고 얘네들은 작물이었는데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다는 거지. 사람이 필요한 것만 작물이라고 만든 거고 얘들은 우리가 잘 안 먹으니까 잡초라고 놨던 거지. 결국 잡초라는 단어에는 인간의 무심함이 깃들어 있는 것이다. 우리가 산과 들에서 마주치는 모든 식물이 잡초가 아니라 단지 이름 모를 풀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계절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풀학교를 열고 있는 유희정 씨. 오늘도
풀을 만나러 야외로 나온 김에 식사를 직접 준비하겠다는데 갑자기 요리하려다 말고 다시 산으로 향한다. 알고 봤더니 요리 재료가 되는 풀을 채취하는 중이다. 그냥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뭐 토끼풀이라든지 우리가 흔하게 보는 계란꽃 같은 거 그리고 밭에서 굉장히 골칫거리인 환삼동굴도 땄어요. 근데 다 약성이 있거든요. 이 개망초도 그렇고 다 약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음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동산을 한 바퀴 산책하고 나면 요리 재료가 충분히 확보된다. 가는 길목마다 네. 먹을 수 있는 풀들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네. 이거는 사실 일본에서는 많이 드시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풀처럼 막 자라기도 해요. 많은 분들이 깨하고 들깨하고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향은 얘가 훨씬 더 강하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는 당부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요리를 하실 때나 뭔가 맛이 바뀔 것 같으면 이걸 넣어주시면 되는데 향이 원체 강하다 보니까 많이 넣으면 이 맛분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만 사용하시면 되고요. 말려가지고 방부제로 쓰셔도 좋은 풀입니다. 사실 일반 사람들 눈에는 다 고만고만해 보이는 잡초. 이렇게 막 자란 풀들을 정말 먹을 수 있는 것일까? 풀이 먹을 게 없을 것 같이 보이지만 꽤 연한 풀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억셀 네. 것 같아갖고. 네. 근데 지금 이 시기별로 또 풀들이 지금 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친구들 또 지금 먹어야만 약성이 있는 그런 풀들이 있거든요. 지금 제가 따고 있는 거는 이건 명화주라는 풀인데요. 이게 굉장히 그 심장에도 좋고 맛도 굉장히 연해요. 그래서 샐러드로도 좋고 살짝 데쳐가지고 무쳐서 드셔도 좋은데요. 온실 속에서 잘 자란 작물들이 넘쳐나는 요즘 세상에 굳이 잡초를 이용해서 요리를 하는 이유는 뭘까? 자연에서 알아서 스스로 나고 또 스스로 자라면서 그 양분을 스스로 보존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강한 그런 약성이나 또 영양가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 둘씩 풀을 따다 보니 적당한 양이 바구니에 채워진다. 언제 어디서든 구할 수 있는 식재료이기에 먹을 만큼만 따면 재료 준비도 끝났다. 샐러드 요리는 간단하다. 풀을 잘 다듬고 먹기 좋게 잘라서 풀들 사이에서 키운 방울 토마토와 함께 접시에 담아내는 것이다. 그 위에 직접 만든 겨자 소스를 부으면 잡초 샐러드, 아니 풀 샐러드가 완성된다. 보기만 해도 싱싱하고 먹음직스러운데 과연 그 맛은 어떨까? 풀들의 맛이 다 틀려요. 어떤 건 시고, 어떤 건 달고, 어떤 건 쓰고 흔히 우리가 말하는 오행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뭐 색깔, 맛, 여러 가지들, 영양 성분 이런 것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같이 먹었을 때 이렇게 조화가 되는 그런 맛이에요. 풀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음식은 생각보다 다양하다. 독특한 향과 질감 때문에 샐러드뿐만 아니라 파스타나 식욕을 돋우는 에피타이저로도 훌륭한 재료가 되기 때문이다. 유희정 씨는 풀을 이용해서 조금 특별한 것을 만들어 보겠다고 한다. 뿌리가 단단히 땅에 박혀 뽑기가 쉽지 않은 이 풀은 소리쟁이이다. 작업은 근처 못에서 뿌리의 흙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이 소리쟁이는 항균 성분이 굉장히 큰데 그중에서도 이 뿌리에 항균 성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분에는 특히 사포닌 성분이 굉장히 많아서요. 피부 습진이라든지 그리고 피부 트러블, 특히 아토피나 그 여드름 피부에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스킨을 만들면 굉장히 좋은데요. 스킨을 만드는 방법은 이 뿌리를 이렇게 잘 잘라가지고요. 소주에 한 100일 정도 담가두셨다가 이 건더기는 건져내고 그 액만 이렇게 뿌리시면 좋아요.
그러면 그 피부에 특히 뭔가 많이 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요리에서 피부 관리에 이르기까지 풀의 활용이 정말 무궁무진하다. 그녀는 이렇게 화장수를 만들어 놓고 수시로 바른다고 한다. 풀이 우리 농사에는 친구인데 지금은 마치 대량 생산을 해야 되고 많이 생산을 해야 되니까 풀이 우리의 적인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이 풀 자체가 우리 농사에는 굉장히 필요한 친구죠. 농사의 이로운 존재인데 왜 그동안 농부들은 잡초의 제거에 그렇게 노력을 기울였을까? 지금 이 시각에도 여전히 많은 농부가 잡초로부터 작물들을 지키기 위해 땀 흘리는 중인데. 그 와중에도 농사에서 잡초의 중요성을 알아본 이들이 있다. 경기도 양평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김주진 씨. 그의 농장은 산 중턱에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에 작물이 심어져 있는 것일까? 이 나무가 복숭아고, 그 다음에 위에가 사과고, 그 다음에 저 위에, 제 위에 있는 게 매실이고, 그래서 지금 거의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혼재되어 있습니다. 분명 기존의 과수원과는 그 모습이 사뭇 다르다. 듬성듬성 자라난 과일나무 곁에는 이름 모를 잡초들이 수북하게 자라고 있었는데 농부가 관리한 흔적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 이 생태계가 그냥 이렇게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하는 그게 자연농부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잡초도 있어야 되고 나무도 있어야 되고 그 우리가 인간이 그 이 필요로 해서 그 가지고 온 사과나무, 복숭아, 매실 이런 것 외에 원래 이게 생태계가 이렇게 스스로 돌아가도록 인간이 중간에서 그 이 개입을 해가지고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자연농부죠. 농부가 최소한으로 개입해 자연 그대로의 힘으로 열매를 맺게 하는 자연농법. 비료나 제초 작업이 없어도 깨끗한 잎들이 달리고 탐스런 과실이 맺힌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반점 낙엽병, 그다음에 검은 별물병 해가지고 어떤 그 이 균이 잎을 공격하면은 그 균이 전체를 퍼져 잎을 떨어뜨리고 그 잎이 또 번져가지고 잎을 떨어뜨려가지고 지금 시점에는 뭐 잎이 굉장히 그 피해를 많이 입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여기 보면은 아 여기 있네. 자 이것도 균이 공격을 했는데 이 나무가 이 자생력이 있고 면역력이 있고 건강하기 때문에 여기 균을 물리치기 위해 가지고 노란 물질이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파이토케미칼 항산화 물질 뭐 이런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나와 가지고 요 부분만 동그랗게 해가 떨어져 버린다고. 그래서 이 지금까지 잎이 약을 안 쳐도 굉장히 건강하게 광도 나면서 달려 있다 이런 얘기. 이 사과의 상처는 새의 부리로 인해 생긴 것이다. 사과는 스스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항산화 물질을 만들었다고 한다. 이런 사과는 실제로도 굉장히 맛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아직 더 커진 않았지만은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저기 까마귀가 이 가지를 부러뜨려 가지고 달린 그 이 사과 두세 개를 따서 같이 시식을 해봤는데 굉장히 맛있어요. 나 이거 따서 한번 같이 먹어봅시다. 잘 따지도 않으려고요. 자, 내가 먼저 먹어볼게. 맛이 굉장히 좋아요. 익지 않았지만, 그죠? 이런 맛이 결과적으로 안 익은 거예요? 안 익은 건 전혀 안 익은 거지. 이게 지금 아직 앞으로 2개월 더 있어야 익는 건데 지금도 엄청 단데요? 달고 단맛뿐만 아니고 신맛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그냥 오묘한 맛이 나잖아. 이 살아있는 맛이 생명의 맛이에요. 맛있네요. 과수나무 사이사이에 있는 무성한 풀밭. 그냥 풀밭이 아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이곳에서도 작물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다. 잡초 속에 자라고 있어도 영양분을 뺏기지 않았는지 크기가 예사롭지 않다. 또 한쪽에는 참외가 굵은 열매를 맺었다. 또 참외, 열린 참외도 크기가 그렇게 작은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거 크잖아. 오, 그럼, 크네요. 그럼. 잡초와 양분을 다 빨아먹는 것도 이렇게 크게 되겠어? 안 되잖아. 수박도 마찬가지고. 이 수박이, 이게 땅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은 이 수박이 이렇게 되냐고, 이게. 그러니까 엄청 실한 것 같아요. 그럼. 그 잡초 옆에 있기 때문에 실하다니까. 잡초 양물 다 빠먹은 게 수박이 조그만해야 되잖아, 그냥. 참외도 마찬가지고. 이런 자연 농법이 가능한 이유는 특정한 잡초의 뿌리가 가지고 있는 조금 특별한 기능 때문이다. 질소를 이 식물 스스로 빨대기지는 못해. 못하는데 이 콩과 식물이 이 질소를 이렇게 이 질소 여기 있잖아. 여기 봐봐. 여기 혹이 붙어 있잖아. 혹이. 식물을 빨리 키우는 게 뭐 제일 중요한 게 질소. 그 다음에 인산. 뭐 가리 해갖고 그게 비료의 3요소거든. 그게 3요소인데 이 돌콩이 나가지고 질소가 모자란 걸 스스로 커버를 해주는 거야 지금. 그 다음에 또 얘네들이 또 이 역할이 뭐냐면 뿌리가 이렇게 깊이 들어간 거야. 뿌리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 산소가 공급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줬다는 얘기. 얘가 옆에 있잖아, 그지? 얘가 옆에 있는데 얘 스스로 뿌리도 있지만 얘가 들어가서 옆에 그 저기 질소도 공급해주고, 그 다음에 산소가 공급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물이 배수가 되도록 길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이거 나면 겨울 되면 죽어요. 죽으면 이 자체가 거름이 된다고, 유기물이 된다고. 잎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좋나, 이게 잡초가. 나무 색깔이 좀 붉지 않습니까? 농장 한쪽에는 색깔이 조금 붉은 나무가 사과나무와 함께 자라고 있다. 줄기에 붉은 빛이 도는 이 녀석은 다른 농부의 밭에 있었다면 이미 베어졌을 운명이었다. 하지만 이곳에서 북나무는 과수나무의 병충해를 방지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낸다. 북나무가 과수나무의 곁에 있으면 매미나 각종 해충이 북나무를 먼저 찾는다. 덕분에 과수나무들은 병충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약을 치지 않아도 이렇게 빛깔 좋은 과일들을 얻을 수 있는 이유. 잡초를 이용한 농부의 지혜 덕분이 아닐까. 잡초가 옆에 함께 자랐을 때 땅을 아주 그 부드럽게 만들어요. 예. 그리고 잡초가 그 광합성을 해서 얻어내는 그 영양분 중에서 일부는 내가 키우는 작물에게도 주고 서로가 이렇게 밸런스를 맞아야지 그 밸런스를 우리가 다 깨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이 보통 그 농사 지을 때 보면 비닐 멀칭들을 하잖아요. 멀칭을 해서 잡초가 못 나오게 하죠. 바로 그것은 그 수많은 양분 중에서 중에서 다 이 저 차단을 시켜버리고 내가 주는 것만 먹고 빨리 크라. 예, 빨리 큰 과정에서 굉장히 작물 자체가 식재료가 굉장히 약화되어 있는 거예요. 잡초가 작물보다 더 튼튼한 생명력을 자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자연의 틈에서 자유롭게 자라다 보니 영양분을 골고루 흡수하게 되는 것이다. 식재료로 써도 손색이 없을 만큼 양분이 풍부하다. 이게 생명력이 굉장히 강한 거야. 그러게요. 돌밭에서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자생지가 돌밭이야. 몇 년 전 와송씨를 뿌려놓고 한참을 잊고 있었는데 돌밭에서도 저절로 자라났다. 굵고 튼실한 줄기는 더는 잡초라고 부르기가 미안할 정도다. 김주진 씨는 와송을 캐오는 길에
무성하게 자라는 고들빼기도 조금 뜯어간다. 이렇게 뜯어도 며칠 뒤면 다시 수북이 자라날 것이다. 자연이 키웠으니 신선하기는 당연할 것이다. 김주진 씨는 이렇게 수확한 잡초들을 자신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으로 가져온다. 자연 농법으로 키운 작물들로 건강한 밥상을 나누고 싶어서 운영하기 시작한 이곳은 건강식을 원하는 어르신들이 자주 찾곤 한다. 김주진 씨 아내가 손님상에 나가는 샐러드를 준비하고 있다. 밭에서 공수해온 신선한 재료를 잘 씻고 다듬기만 하면 음식 준비는 끝난다. 가만히 보니 재료가 낯이 익는데 와송과 고들빼기, 잡초가 곁들여진 샐러드이다. 어떻게 먹을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냥 소스 있죠. 그냥 끼워서 생으로. 그냥 그대로. 신선하게 그냥 먹는 거예요. 손님들은 이런 거 주시면 어떠해 하세요? 너무 좋아하죠. 네, 건강밥상이라고 너무 좋아하세요. 그냥 가실 적에는 보약도 잘 먹고 간다고 그러면서. 그럼 잡초 샐러드를 직접 먹어본 손님들의 반응은 어떨까? 이거를 먹으면 이제 금년 여름 건강에는 문제가 없겠다. 중국의 팔지미 오청이라는 게 농가 원령가 옛날에 나오는 얘기인데 팔지미 오청을 이만큼 바꿀 수 있냐 그랬는데 그 맛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새콤달콤한데 씹고 나서 뒷맛이 아주 일품해. 뒷맛이 새콤하면서도 신선해요. 난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야채에서 우러나는 깊은 맛 그런 게 있어. 잡초를 활용해서 농사를 짓는 농부가 또 있다고 해서 찾아간 곳은 충남 홍성. 8년 전 귀농한 금창영 씨 부부는 제철에 농산물을 생산하는 유기농 노지 재배를 고집하는데 농사의 1등 공신은 바로 이 잡초라고 한다. 하지만 무작정 잡초를 작물과 함께 키우는 것이 아니다. 지금 무성히 자란 잡초를 부지런히 베고 있기 때문이다. 그때는 사람 많이 왔어서요. 특이한 점은 이렇게 베어낸 잡초를 버리는 게 아니라 그대로 밭에 덮어둔다는 것이다. 잡초로 푹신하게 뒤덮인 밭. 여기에 고구마가 자라고 있다. 고구마는 줄기가 뻗어 나가야 되는데 풀이 있으면 잘 못 뻗어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고구마가 자라는 주변에 있는 풀들을 이렇게 베어주면 고구마가 이제 어느 정도 자라서 주변을 이렇게 덮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풀에 장애가 안 되니까 이렇게 한 번만 베어주면 그다음에 이제 작업을 안 해도 되죠. 이 밑에 보니까는 이렇게 뭘 깔아놓으셨네요, 고구마. 그렇죠. 밑에. 왜냐하면 그 옆에 보시는 이제 콩과 이렇게 비교해봤을 때 콩은 이렇게 주변에 이제 풀이 어느 정도 있어도 크게 장애가 안 되지만 고구마는 풀이 있으면 좀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제 풀을 좀 제어하기 위해서 이제 이걸 좀 깔아준 거죠. 잡초 활용법은 작물의 특성에 따라 다른데 고구마를 키울 때는 잡초를 베어 푹신하게 바닥에 깔아주고 그 위에 고구마를 올려주면 잘 자라난다. 그러니까 풀이 지금까지 우리가 봤을 때 농사에서는 풀이 우리의 적이었죠. 없어져야 될 대상이었는데 제가 생각해 보면 저희가 이제 깨달은 거는 그 풀하고 작물하고 이렇게 어울려서 자라면 그 작물도 충분히 잘 자랄 수 있고 농사를 짓는다는 게 여러 가지 생명들을 살리는 건데 이렇게 풀이라는 이유로 계속 뽑아서 말려서 죽인다는 게 썩 뭐 기분이 개운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도 고구마가 자라는데 크게 장애가 안 되고 그리고 요 사이에 풀이 나더라도 고구마가 돋고 나면 풀이 세력이 별로 크지 않으니까 작물을 죽이지 않아도 되니까 풀을 죽이지 않아도 되니까 마음도 좀 편하고 그리고 작업하기도 되게 수월해요. 훨씬 빨라요. 이렇게 뽑아서 일일이 뽑아내는 것보다 이렇게 베고 바로 지나갈 수 있으니까 속도가 빠르니까 일을 제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잡초의 활약은 이뿐만이 아니다. 베어낸 잡초를 밭에 잘 깔아두기만 해도
농작물의 뿌리를 보호하고 땅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일명 바닥 덮기 작업. 요즘엔 멀칭 작업이라고 한다. 풀을 베주는 게 또 저 짚을 덮는 것처럼 멀칭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땅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으니까 수분도 좀 유지해주고 해서 작물한테 좀 도움이 되기도 하죠. 사실 멀칭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잡초 방지라고 한다. 잡초를 하나하나 뽑기 힘드니 비닐로 덮어버린 것이다. 물론 보온과 보습이 되니 작물의 생육을 좋게 하는 요인이 된다. 하지만 비닐로 인한 오염은 물론 자연재해로 멀칭이 찢어지는 경우 낭패를 보기도 한다. 잡초를 활용한 멀칭법은 그 단점까지도 보완할 수 있다. 금창영 씨가 제작진에게 작물을 보여준다고 하는데 작물 상태가 매우 건강한 것을 볼 수 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잡초를 활용해서 농사를 지으면 농작물의 생산성도 향상된다는 사실이다. 잡초의 도움도 받고 때론 경쟁에서 자란 작물들은 해가 갈수록 기력이 튼튼해져 알이 굵은 열매를 맺는다. 가지 같은 경우는 고추랑 다르게 꽃이 피면 무조건 가지가 하나씩 달려요. 그래서 가지 농사가 되게 재미있는 농사인데 작년 같은 경우가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가지가 꽃이 피면 그냥 꽃이 그냥 그대로 떨어지고 가지가 열매를 전혀 못 맺혔어요. 근데 이제 올해 이렇게 계속해서 풀을 베서 이렇게 덮어주면서 제가 느껴지는 거는 가지가 작년에 비해서 훨씬 세력이 좋아지고 가지가 이제 달리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풀을 뽑아내는 것보다는 뿌리가 계속해서 땅에 잡초의 뿌리든지 뭐 작물의 뿌리든지 같이 뿌리들이 이렇게 공생하면서 미생물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면서 가지도 더 잘 자라는 그런 어떤 서로 상생의 원리가 여기서 작용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금창영 씨는 밤농사뿐만 아니라 논농사에도 잡초를 이용한다. 잡초 제거만 잘해도 생산량이 늘어난다는 벼농사에 어떻게 잡초를 이용한다는 것일까? 어린 벼는 잡초보다 기력이 약하다. 그때는 농부가 주변 잡초를 베어내 벼에 힘을 실어준다. 벼가 잡초와 경쟁해도 밀리지 않을 만큼 자라면 그때부터는 벼의 자생력을 믿고 기다리면 된다. 어렸을 때 한번 베주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자랐을 때 또 한번 베주면 벼가 어느 정도 세력을 둬서 자라기 시작하면 그다음에는 벼가 풀보다 더 힘이 세지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되죠. 기존의 농사의 방식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작물이 너무 곱게 자라도록 만들어준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힘을 내서 열심히 자랄 수 있는 환경, 그런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너무 곱게 자라는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자라면 얘들도 충분히 자랄 수 힘이 있는 거고 이러한 강한 생명력이 오히려 인간에게 더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고 저는 믿는 거죠. 평소 자연농법에 관심이 많았던 금창영 씨가 용기를 내서 시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일본에서 직접 그 결과물을 보고 왔기 때문이다. 금창영 씨는 자연농법을 실천해 좋은 결실을 본 가와구치 요시가츠 씨의 농사법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가와구치 요시카즈 씨는 1970년대부터 농약을 쓰지 않을 뿐 아니라 밭도 갈지 않는 자연농을 시작했다. 90년대에는 자연농을 가르치는 학교를 열었는데 일본 전역에서뿐 아니라 전 세계 농업인들이 찾아와서 잡초와 상생하는 자연농법을 배워가고 있다. 일본에 가서 느낀 거는 농사를 대하는 마음가짐이나 자연을 대하는 마음가짐, 이게 확장돼서 사람을 대하는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확장되는 모습들이 되게 보기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 자연 속에서 인간이 하나의 일부일 뿐이구나. 그렇다면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것들을 없앤다는 것은 되게 폭력이다라는 생각을 일본에 가서 배웠죠. 그래서
굳이 그러지 않아도 작물들을 자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효율성이나 생산성의 이유만으로 죽인다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서 확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바꿨죠. 인간도 자연도 과잉 보호로는 제대로 된 성장을 하기 힘들다. 농부의 과도한 간섭이나 개입은 작물이 자연으로부터 부여받은 고유한 에너지, 그 강인한 생명력을 상실하게 한다. 자연농은 농법이라기보다 삶의 자세라고 한다. 무엇을 해야 한다가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는다는 벨셈의 인생관. 그런 비움과 자연스러움이 잡초와 농작물을 함께 살리고 인간 역시 풍요롭게 살아갈 힘이 아닐까. 되게 좋아요. 이 안에 이렇게 있으면 어떤 게 좋으세요? 교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풀도 잘 자라고 벼도 잘 자라고, 벼가 더 잘 자라면 좋지만 너희들은 왜 나와서 난리냐, 너희들 좀 제발 좀 죽어버려라, 뭐 이런 생각들을 예전에 했었는데, 너희들도 좀 잘 자라고 벼도 좀 잘 자라고, 너희들은 벼가 자라는데 크게 장애가 되지 않으면 뭐 크게 우리가 너희들을 해할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되게 푸근해지고 많이 넓어지죠. 잡초 연구에 평생을 바친 어느 교수는 이런 말을 했다. 엄밀한 의미에서 잡초는 없다. 잡초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을 뿐이다. 밀밭에서 벼가 나면 벼가 잡초가 되고, 보리밭에서 밀이 나면 밀이 잡초가 된다. 풀 한 폭이라도 쉽게 버려질 수 없는 것처럼 어느 한 사람도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존재임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름다운 숲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잡초는요, 지구의 살갗이거든요. 그래서 잡초가 이 토양의 수분도 굉장히 많이 보호해주고요. 잡초가 없으면은 사실 토양 양분이 굉장히 많이 유실돼요. 그리고 그 잡초 뿌리 사이사이로 그 공기를 땅 속에 깊이 넣어주면서 토양을 굉장히 좋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미생물을 많이 만들어주고 그 미생물들이 토양을 더 기름지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풀이 우리 농사에는 친구인데, 지금은 마치 대량 생산을 해야 되고 많이 생산을 해야 되니까 풀이 우리의 적인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이 풀 자체가 우리 농사에는 굉장히 필요한 친구죠. 잡초랑 공생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럼 잡초랑 공생해서 잡초의 도움을 받으면서 농사를 지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냐. 왜? 잡초는 생명력이 아주 강하고 그러니까 작물보다는 훨씬 더 힘이 세니까 작물하고 잡초와의 관계를 어떻게 적절히 조화를 이루면 인간에게 훨씬 더 이롭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잡초가 있음으로 해서 제가 농사 지는 데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으니까 작물도 잘 자라게 되고, 그 다음에 토양도 훨씬 더 좋아지고 표토층도 많이 두꺼워지고, 그래서 잡초는 오히려 저에게 농사에 저랑 같이 농사 짓는 조력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은 각기 어떤 사명을 띠고 태어난다. 매일 마주치는 풀들, 작고 때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생명들. 하지만 그런 흔한 것을 귀하게 여기는 순간, 잡초는 우리의 삶을 흥미롭고 풍요롭게 만드는 소중한 존재가 될 것이다.